선생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게 요즘 보면은 90% 이상이 그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라고 조사가 나오곤 합니다. 그 자식 교육에도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인데 안 싸울 수 있습니다.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하면 안 싸웁니다. 말이 통하게 되면 싸우지 않는다. 근데 왜 싸우느냐? 말이 안 통해서. 답부터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풀어나갑시다. 예? 말이 왜 안 통하느냐? 갖춘 질이 틀립니다. 나는 많이 갖췄고 네가 갖추지 못했으면 절대 안 통하는 겁니다. 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눈높이를 재서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가 아니고 내가 부부를 만날 때는 내 눈높이에 맞게 만나야 한다. 어떤 게 눈높이에 맞는 거냐? 말이 통하는 사람, 사상이 내가 의논이 되는 사람, 여자는 내가 남자에게 지댈 수 있는 사람, 남자는 여자가 나에게 내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이쁜 사람, 이거는 아닙니다. 이쁜 사람은 분명한데 이쁜 사람은 아주 질량을 알차게 갖출 수 있는 이 집이 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추지 않았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쁜 사람은 분명히 특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분은 사모님이 돼야 되고 지도자의 부인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미인 박복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미인이 어렵게 사는 거는 이 세상에 전부 다 지금 정설로 돼가 있습니다. 미인이 갖추지 않아서 어렵게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게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알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만났는지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잣대를 바르게 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만나는 우리 자식들도 누구의 배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 면접을 이제 바르게 볼 수 있게끔 이런 걸 낱낱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끌고 올라가가지고 내 자식들이 인연을 만날 때 재주가 좋다. 또 실력을 갖추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없다. 우리 집은 이러면 자식들이 정확하게 경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경제를 안 줬다라는 것은 재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준 겁니다. 근데 경제를 준 사람은 경제를 갖춰놓은 거예요. 그 이 저 재주를 갖춘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 재주를 갖췄는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경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 재주를 크게 펼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주를 갖춘 사람이 경제를 갖출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생하라고 만나게 해주는 게 경제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돈밖에 없고 저 막 배운 것도 없고 이러는데 배운 거 네가 배워놨잖아 이놈아. 저 사람은 돈 있으면 됐지. 내가 배워놓고 돈도 없으면 어떡하노? 돈은 네가 가올래 이거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걸 갖춰놓는다고 힘들었으니까 공부는 내가 했으니까 이 공부를 한 걸 갖고 당신이 없는 걸 내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열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안 열고 그냥 지 잘났다고 이거 돈밖에 없는 게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 무식하다고 요겐 대신 니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래. 딱 지금 이 꼴이 나는 겁니다. 경제가 있는 사람은 아주 갖춘 사람을 원합니다. 갖춘 사람은 내 걸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네 인생이야. 이걸 지혜롭게 상대를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내가 배운 거를 저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그거를 헐뜯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게다. 서로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서면서 서로를 위한다면 이것이 삼생이 돼갖고 인생은 멋지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추지 않고 자꾸 안에서 내를 갖추지 않으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갖고 계속 사람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여자들은 안에서 나를 갖추어야 돼. 부부가 정확하게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밖에 나서 사람을 자꾸 사귀면서 내 위상을 올리는데 여자도 밖에 나가서 자꾸 사람을 위상을 올리면 일로 가야 돼요. 이러 찢어져야 돼. 근데 그래서 부부가 이제 안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안에서 계시는 분은 내가 애 놓을 거 있으면 애 놓고 이거 올라갈 동안에 밖에서 준비할 동안에 애 놓을 거 있으면 애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갖출 거 갖춰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복판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지금 밖에서 이 사람이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위상이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에너지가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 올라가면 이제 이 사람이 장이 됐을 때 장급이 되면은 인자는 딱 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통해. 인자 여기에서 장이 되면은 그때는 내조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밖에서 장이 되면 외로워져요. 바깥에서는 외로워지고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고 함부로 놀 수가 없고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 들어오면 안에서 말이 통해야지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밥만 하고 맨날 설거지만 하고 맨날 스파 하나 하고 뭐 이카고 저 공 갖고 놀러 다니고 이카다 보니까 뭐 백화점에 뭐 3천만 원짜리 백이나 사러 다니고 이카니까 이건 안 같이 안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게 장이 됐는데 딱 돌아오니까 이게 통하나 이게? 말이 통해야 내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 전문성으로 사람을 많이 사귀어도 여기에서는 내가 딱 70%밖에 없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할 때는 내조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일하고 관계없는 부인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대화가 잘 통하니까 이 필요한 게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조가 돼. 내조하니까 어디 뭐 된장찌개 잘 끼니까 내조가 아니고 그러다가 뭐 더덕을 하나 더 이어니까 더 내조처럼 하는데 그거는 요리사가 잘하고. 아이고 참말로 집에서 우리가 싸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생의 원리를 모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감출 줄 모르고 나의 위치를 서로가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갖다 디디다 대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놈. 싸움은 잘난 사람이 없어. 싸우고 있다. 이거는 똑같은 사람. 아, 요래 보면 되는 것이지. 싸우고 있으면서 나는 대학 교수고 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이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거하고 어째 싸움이서 니가 교수라 그러노? 똑같지. 실력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차이가 나면 절대 싸움이 안 돼.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내가 입을 닫고 내 모질함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게야. 내 앞에 사람을 이해를 못 시키는 게 밖에 나가서 누굴 이해시켰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아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는 다시 집어봐야 될 때고, 우리 이제, 가정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원리를 찾아서, 그런 게 이제, 선생님 이제, 그 강의를 해놓은 게 지금 많아요.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세상에 다 이제 내줄 것이고, 저 민초들한테 참 다 가르치던 것들이 지금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내놓은 것만 해도 한 시간짜리 분량이 한 700개가 나와가 있고, 아주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민초들을 이렇게 암행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해놓은 게, 이런 게 전부 다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놨어요. 내조의 본문이 됐든, 효의 본문이 됐든, 이런 거, 지금 우리 효를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 바르게 잡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전문인들 그 분야에서 지식인들 교수들 전부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면은 같이 만져서 이런 걸 전부 다 낱낱이 풀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한테 내줘야 되고
인류에다가 이것을 문화로 전부 다 일으켜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될 때입니다.